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다리털을 없애버렸습니다. 저한테 다리털로 뭐라고 하신 분들 나중에 성인 되시면 꼭 다리털 매일 미시길 바랍니다. 매끄덩. 보통 소니기와 피추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재밌습니다. 뽀뽀를 시도합니다. 참고로 진짜 뽀뽀하면 제 입술 뽀뽀라 됩니다. 오늘도 소니기의 맘을 사로잡기 위해 엄지손가락이 늘어나는 똥꼬쇼를 보여줍니다. 어디가니 소니가, 보고 가. 다시 불러봅니다. 오늘의 쭈쭈쭈브는 아련한 남주인공 컨셉입니다. 그럼 소니기는 굳이 저 좁은 곳에서 유턴을 하고 다시 옵니다. 그러고는 애타게 미럼을 기다리는 소니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쭈쭈쭈베는 미럼이 함께 동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소니기의 엉덩이를 자세히 관찰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엉덩이를 좋아하냐고요? 자, 잠깐 짧게 봤는데도 더 보고 싶죠? 그래서 관찰합니다. 먼저 제대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안팅을 시켜야 합니다. 안팅을 시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먹지 않았던 간식을 줘서 안팅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둘 다 저희가 보기에는 먹기 싫은 음식이지만 동물들에게는 최고의 간식입니다. 그리고 미럼이 있는 이유는 소니기의 유인용입니다. 잘 부탁해 벌레들아. 먼저 소니기를 봐봅니다. 열고 약 2초 후에 반응합니다. 굉장히 어리둥절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미럼 냄새에 점점 반응을 하는 소니기입니다. 조금씩 냄새의 근원지로와 다정해 보이는 미럼 한 쌍을 먹어버립니다. 그러고는 제가 준비한 안팅용 간식을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니기의 혀를 보고 싶어 하시니 조금 바닥에 흘려보겠습니다. 오, 먹는다. 안 먹네. 다른 하나는 소닉에게 있어서 하나의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안팅 2종 세트를 치우고 다른 간식을 준비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위를 쳐다보는 꾸룽이입니다. 마가 이렇게 쉽게 나와? 네, 그냥 평범한 고슴도치였네. 소닉에게 직접 하나씩 대령합니다. 오, 깜짝이야. 미안해. 맘에 드는 녀석을 하나 씹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씹어봐도 씹히지 않습니다. 뭐 얼마나 딱딱하길래 그래. 아!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결국 제 1회 고슴도치 엉덩이 관찰기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소니가 제발 한 번만 궁둥짝 만지게, 궁둥짝 만지게 해줘. 궁둥짝, 궁둥짝. 미로미도 응원해줘. 소니기 궁둥짝 만질 수 있게.